안녕하세요. 인천대학교 1, 2학번 유한별 순장입니다. 와~ 안녕하세요. 인천대학교 1, 2학번 최예은 순장입니다. 와~ 자, 어디 갈지 알고 계시나요? 아니요. 자, 미션 전달해 주시고요. 지금 당장 서울 청량리역으로 이동. 정동진행 기차를 타시오. 일찍 오라고! 주중에는 월화수목 금요일 빼고 월화수목은 전부 다 사역하고 건축기사를 3회째를 보고 나서 떨어져서 다시 공부하고 있고 여름 수련회 전날에 시험이 있어요. 재정적인 문제도 사실 부모님께서 용돈을 주실 줄 알았는데 용돈을 전혀 주시지 않아가지고 그런 알바하는 그런 문제나 사랑방 사는 그런 문제들이 되게 많이 커져가지고 알바하면서 같이 사역도 하고 있어요. 토요일이랑 주일도 전부 다 교회 사역으로 가 있어요. 대표단 사역으로. 올해 들어오면서 되게 좀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게 항상 두려웠었어. 왠지 실패하면은 다 내 탓이 될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신뢰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정해주면 나중에 회피할 수 있는 통로가 있지 않을까. 자기를 위한 시간이요? 자기를 만들려고 하는데 잘 만들어지지가 않아요. 그럼 공부하고 좀 개인의 그런 삶의 균형을 맞추는 게 좀 되게 많이 쉽지는 않더라고요. 나 류한별은 저는 사실 저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. 아, 너무 어렵다. 저는 전 누굴까요? 진짜 잘 모르겠어요. 때로는 아무 생각 없이 내려놓고 놀고 싶을 때가 너무 많은데 상황은 그렇게 허락해주지 않고 하고 싶은 일이 많지만 좀 자유롭지 못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막 활발해 보이고 뭔가 자신감 있어 보인다는 소리 되게 많이 듣는데 제 스스로는 아 내가 누구지? 내가 뭘 좋아하지? 그런 거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많아가지고 다시 학교로 복학했을 때 친구들이 아 너 뭐 하고 왔냐? 너 뭐 여행이라도 하고 왔냐? 얘기하지 못하는 그런 제 자신에 대해서 그런 두려움, 그런 시선을 또 받게 되고 그래서 내가 했던 일들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을까 좀 하나님 앞에 그걸로 기도하면서 엄청 씨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제가 꿈이 뭐냐면 건축 쪽으로 나가서 이제 현장 쪽으로 나갔는데 저 가운데 예수님을 전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수님을 전할 수 있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? 아 그러면 건축 쪽으로 전문 지식이 되게 넓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는 것보다 내가 속한 곳에서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걸 좀 그 깨달았어요. 아, 내가 진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나는 진짜 낮은 곳에서 소외된 사람들한테 사랑과 복음을 흘려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. 그런 것들을 좀 방향으로 가지고 이렇게 지나갔기 때문에 그런 방향이 이렇게 생겼었어요. 아 이제는 좀 내가 확실하게 결단하고 싶고 내가 선택한 거에 내가 이제 책임을 져보고 싶다는 생각에 내가 선택했을 때 더 가치가 있고 실패가 아니라 또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겠다. 그냥 이 도전한 것 자체가 되게 격려가 많이 되고 제가 하나님의 안에서 누구인지를 알고 제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알아가는 시간도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예수님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. 되게 많은 사람들이 좀 두려워하지 않고 포기부터 하는 게 아니라 되든 안 되든 시도했다라는 거에 가치를 두고 살아갔으면 진짜 좋겠어요. 그래서 꼭 앞으로 많은 이벤트의 기회들이 있을 때
도전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멋진 시맨들 또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